I'm 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안녕하세요. 꾸비스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미나를 상장을 했는데 그래서 미나 프로토콜 관계자분을 모시고 미나 프로토콜이란 어떤 프로젝트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미나 프로토콜 프로젝트 팀의 법률 총괄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김준님을 지금 어렵게 미국에 계신 분을 모셨는데 간단하게 김준님의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나의 법률총괄 준킴이고요. 미나에서 약 한 1년 정도 그러고 이제 미나 전에는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테라라는 회사에 법률총괄로 일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골드만삭스 법률팀에서 일하고 그 전엔 로펌에서 일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김준님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그 크립토 업계에 들어오게 되셨나요? 네, 제가 골드만삭스에서 일했을 때 그때가 2016년도였었는데요. 그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골드만에서도 암호화폐가 뭐인지 그걸 제가 담당 변호사로 리서치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미국에 있는 거래소와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아, 이것이 이 기술이 미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테라를 조인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사실 저도 골드만에 잠시나마 다닌 적이 있어서 그런 공통점이 있네요. 김준님하고는. 그러면 이제 프로토콜, 미나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코빗이 첫 상장이었기 때문에 저희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프로토콜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나 프로토콜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블록체인을 만든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고요. 이더리움처럼 레이어 1 프로젝트입니다. 프로토콜 자체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신 에반 슈피로께서 설립하신 오원 랩스라는 회사에서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기술로 블록체인 데이터를 가장 낮게 하고자 이렇게 만든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 데이터를 쓰는 용량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저희 생각에는 네트워크 노드 운영이 더 이렇게 활발해지고 사람들이 진입 장벽을 안 느끼고 그리고 결국에는 블록체인이 항상 추구하는 탈중앙화 실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더 부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러면은 기존의 블록체인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까요?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제 그 블록체인 장부에 있는 그 데이터가 계속 거래 내용이 축적되면서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분마다 1MB가 블록이 생성되면서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2009년도 시작된 지 12년 동안 지금 350GB을 넘는 단계에 돼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노드 운영을 하고 이코시스템 참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를 보통 사람에게는 좀 감당하기 힘든 용량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소수의 집중이 되어 네트워크가 탈중앙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솔브하고자 미나 프로토콜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사용되는 이더리움이나 다른 프로토콜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프로토콜들과도 이제 협력을 해서 잘 같이 이렇게 풀어나가 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드 운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블록체인도 일종의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참여자가 증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참고자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노드, 저 거기서 말하는 참고자라는 건 결국에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인 거고 그러니까 노드 운영하는 사람들이 쉽게 진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블록체인이라는 장부의 데이터베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걸 다운받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 메모리 사이즈를 작게 하는 기술을 이제 고안을 하셨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저희는 Zero Knowledge Proof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한국말로는 영지식 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컨셉트는 저희가 발명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컨셉트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남한테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 사실을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는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미나 프로토콜은 장부 사이즈를 항상 22kilobyte로 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협력 있으신 DSRV Labs에서는 같이 이렇게 그런 그 앱이나 플랫폼을 만들어서 5분 안에 미나 노드를 돌릴 수 있게 그렇게 좀 재밌게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요. 이 테크놀로지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는 이제 보통 노드 오퍼레이터, 노드 운영자, 블록 생성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스노클이라는 레이어를 하나를 더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노클들은 이제 과거 상태를 증명하는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프루프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에서 보상하는 미나 토큰을 그 블록 생성자랑 같이 나누어 그렇게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이제 만 다운로드 할수 있으면 노드 운영자가 될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유명하신 실비오 미칼리 교수님께서 창안을 해서 뭐 튜링상까지 수상을 한 어떤 그런 굉장히 최첨단 기술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그 사진 스냅샷 찍는 거에 좀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무거운 물건이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가져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만약에 사진을 찍어서 그걸 보여줌으로써 증명을 한다면은 굉장히 손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수 있는 거고 그거에 빗대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비유가 적절한 비유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스나커라는 게 그럼 이쪽에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역할을 하는 게이 스나커들의 역할인 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블록 프로듀서, 블록 생성자는 현재 상태만 저장하여 이제 노드 운영자에게 검증을 받고 그리고 그 현재 상태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노클들은 찍은 과거 거래 기록이 스냅샷으로 그거를 증명시키는 그런 그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증명돼 있는 프루프 자체가 22kilobytes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메인넷을 런칭을 하신 지가 언제쯤이었죠? 3월 달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부터 메인넷을 가동을 했는데, 그럼 그때 이후로 계속 꾸준히 그 노드 참가자들은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나요? 네, 저희는 이제 테스트넷을 거의 2년, 3년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드 운용자들을 그 메인넷 시작할 때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넘버가 생각엔 1,000명으로 알고, 1,000명은 100개 넘게 있는 나라에 지금 다 살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메인넷에 같이 시작이 됐고, 이제 노드 운영자들도 그 후로 계속 증가하는 시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미나 프로토콜도 이더리움과 비슷한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 1 플랫폼인데 결국에는 이 프로토콜이 성장을 하려면은 많은 개발자들이 이 프로토콜 위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어떤 서비스나 어떤 프로젝트들이 미나 프로토콜 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보통 디센트럴라이즈드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이제 빌드가 돼야지 이코시스템이 활성화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디파이가 큰 예고요. 저희 미나는 그 디앱 대신 스냅프라고 불리는 것을 많이 지금 인커리지를 하고 있어요. 스냅프는 이제 스노크 테크놀로지를 쓰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큰예 하나는 텔러라는 컴퍼니 미국에서 그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 렌딩 컴퍼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스냅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이제 개인 그 크레딧 스코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렌딩이나 보로잉 같은 거할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굉장한 퍼스널 개인 정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쉽게 그거를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혹시 만든 프로젝트 스냅프는 제가 만약에 그 랜딩을 하거나 보로잉을 할 때 블록체인상 나의 크레딧 스코어는 미국 스코어로 700점 이상이다라는 거를 블록체인에서 증명을 하고 이제 그 증명된 그 프루프를 공유를 하는 그 크레딧 스코어 자체를 이렇게 넘기지 않고 그게 블록체인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스냅프들이 이렇게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